빌립보서 2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가 나에게 한 것은 자식이 아비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 수고했느니라. 우리는 신약성경에 적지 않은 부분들이 바울이 쓴 편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바울의 편지들 가운데 무려 6통의 편지, 6개의 서신서의 서두에 바울은 디모데를 언급하며 디모데와 더불어 문안을 보내고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합니다. 자, 1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라고 부릅니다.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다. 제자. 근데 2절에 보시면 디모데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칭찬받는 자다.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하나예요. 제자, 칭찬받는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네, 관심 없어요? 네. 자, 우리의 자녀들이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제자, 디모데 같은 제자로 자라가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는 첫째가 홈스쿨링의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어머니뿐만 아니라 또 누가 그랬어요? 어머니의 어머니 외조모, 디모데의 외조모. 그 속에 바로 외조모와 어머니의 마음속에 있었던 믿음,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믿음을 거짓이 없는 믿음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저 한국 번역으로는 소극적으로 표현했는데 영어 번역에 보면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의 대부분의 번역이 sincere faith라는 단어를 썼어요. sincere faith.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방황의 책임, 그 잘못된 교육의 책임을 우리가 학교나 교회 혹은 사회에게만 전가하고 가정에서의 1차적 교육의 책임을 기피하는 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저는 이 시대 부모들의 직무유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고 이 교육의 1차적 책임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부모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회 속의 교육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나머지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의 무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운동 하나가 있습니다. 홈스쿨링 운동이에요. 홈스쿨링. 부모가 되어서 직접 자녀를 부모가 교사가 되어서 가르치는 운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홈스쿨링이 한국 땅의 기독교적 교육의 새로운 대안 그리고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한 2, 3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서 이 홈스쿨링을 전적으로 지원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벌써 적지 않은 가정들이 참여하면서 적지 않은 보람의 열매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공통된 간증이 있어요. 뭐냐면 학교에 다닐 때는 하나님을 빼고 공부했는데 하나님과 공부를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얼마나 긍정적으로 자라는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분당에 있는 식당에 딱 들어가는데 어떤 아이가 달려와요. 막 달려오더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해요. 요즘 그렇게 인사하는 아이들을 보는 것은 거의 희귀종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학교 다니니 그러니까 저 지구촌은 홈스쿨링 해요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 부모가 교사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런 꿈을 가진 아름다운 아이들이 자라갈 수가 있다는 거 희망이 아닙니까? 학교 그만두게 하고 홈스쿨링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교사가 되는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교사가 되어 우리 자녀들을 직접 가르치는 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홈스쿨링만이 바로 디모데 같은 제자를 우리의 가정에서 길러낼 수 있는 유일의 희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디모데 같은 제자를 어떻게 길러낼 수 있다고요? 첫째는 홈스쿨링의 정신을 회복해야 되고 두 번째, 멘토링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는 디모데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배경은 그가 좋은 멘토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멘토가 바로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은 제1차 전도여행에서 디모데를 만났지만 나 그를 제자로 삼는 것은 제2차 전도여행이었어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봤어요. 그런데
그가 칭찬을 받고 자라나는 귀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침내 제자를 삼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는 디모데다운 제자로서 놀라운 성숙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바울 같은 멘토를 만날 수가 있었다는 것 얼마나 커다란 축복이에요.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 사도의 멘토링의 수혜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쉐마 성경 교육의 회복의 필요성입니다. 쉐마 성경 교육이 회복돼야 합니다. 자, 디모데의 어머니가 혹은 외조모가 디모데를 가르칠 때 뭐 가지고 가르쳤을까요? 아니, 바울 사도가 디모데와 함께 멘토링을 하는 동안에 무엇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라. 디모데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 가운데 거하라. 그런데 네가 누구한테 배운 것을 결코 잊지 말아라. 자,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그 다음 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을 때 아직 신약 성경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로 여기서 성경은 구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신약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구약을 가르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에 자녀들의 교육에 관한 교훈은 훨씬 더 많이 있어요. 만약 우리가 길에서 지나가는 어떤 유대인을 만나서 질문을 한다면 당신은 어떤 성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틀림없이 유대인은 90% 이상 이런 대답을 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이렇게 시작돼요. 이스라엘아, 그 다음에 들으라. 히브리 말로 들으라라는 말이 바로 쉐마예요. 쉐마, 들으라 혹은 순종하라. 들으라, 순종하라. 자, 뭘 들으라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 7절입니다. 다 같이,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지나간 주일에 제가 추천도서로 올린 책 가운데 현용수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 부모여 자녀를 제자 삼으라라는 책을 여러분 앞에 소개해 올렸습니다. 네, 이 책에서 현용수 목사님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지적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소위 수평적인 지상명령에만 집중해왔다는 것입니다. 수평적인 지상명령이 뭐냐? 자, 예수 믿지 않은 이웃들에게 혹은 예수 믿지 않은 다른 민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수평적 지상명령이다. 그런데 수평적 지상명령 말고 또 하나 중요한 명령이 있다, 이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수직적인 지상명령이다. 수직적인 지상명령은 뭐냐? 부모가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본문의 마지막 구절 속에 바울은 제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를 돌아다니며 말씀과 규례를 가르칩니다. 율법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율법을 지켜서 우리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에 율법의 교육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율법을 지키며 따라가는 살아가는 순종의 교육 없이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자녀들을 향한 쉐마 교육이 필요하다. 현용수 목사님은 그렇게 역설합니다. 자, 그분의 책 가운데 한 문단을 제가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수직적 선민교육은 대부분 구약 성경의 쉐마와 관련이 있다. 유대인은 가정에서부터 부모가 혈통적 자녀에게 율법, 말씀을 전수시켜 그들을 말씀 맡은 자로 키워 영적인 말씀의 제자로 삼는 선민교육을 가장 잘 실천한 민족이다. 이것이 그들의, 유태인들의 생존의 비밀이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의 중심 주제가 구원을 위한 복음이라면 구약의 중심 주제는 선민교육, 쉐마, 곧 기독교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약의 중심 주제인 복음이 구원의 열쇠라면 구약의 중심 주제인 쉐마는 자녀 교육의 열쇠이다.
내 자녀들아 들어야 한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축복하기 시작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비로소 우리 가정에서 수없이 많은 아름다운 티모데들이 성장해 갈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특권,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거룩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읽어주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도록 우리 자녀들을 격려할 수 있다는 것. 어느 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하나의 디모데가 되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바울과 함께 온 세상으로 떠나가는 광경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쉐마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 주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가정 속에 말씀이 역동적으로 움직일 때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가정 속에 벌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쉐마가 디모데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현장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